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면서 좋은 드론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신에서 출시한 X2 Pro 3라는 제품인데요.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가방하고 드론, 그리고 조종기, 여분의 프롭하고 케이블, 그리고 수리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Ready to Fly 제품입니다. 조종기입니다. 조종기인데 전체적인 룩은 이래요. 정면이고 측면,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여러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스피드 조절하는 거고, 짐벌 각도 조절하는 거고, 원키 리턴 버튼, 동영상과 카메라를 찍을 수 있고요. 이쪽은 안테나고, 여기를 잡아서 빼면 스마트폰을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GPS 온하고 오프 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자이로하고 지오메트릭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버튼입니다. 자동 이착륙 버튼, 여기는 헤드리스 모드고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5핀으로 충전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신에서 출시한 X2 Pro 3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대략 스토어마다 다른데 136불에서 한 166불 정도를 형성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23, 18, 그리고 높이가 7cm, 무게는 34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빼시게 되면 7.4V 3000mAh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대략 비행이 한 25분 정도가 가능하시다라고 보면 돼요.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카메라가 작은 게 하나 들어가긴 합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40x480 화질을 보여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는 1804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풍 레벨은 스펙상 7레벨이라고는 하는데, 무게 모터를 감안했을 때 대략 한 4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모터하고 무게를 감안했을 때 7레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 4K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스펙을 가만히 보면 사진은 4096x3072, 비디오는 1280x720p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수는 초당 25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720p라는 게 4K가 아니에요. 이거는 720p SD급 해상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5프레임은 초당 재생되는 프레임수로 보통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영상이 됩니다. 60프레임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매빅의 고가란이 많이 들어가고요. 입문에서 중국기 정도 되면 한 25에서 30프레임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스펙이 이미지 센서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일단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보통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2.3분의 1이나 2.6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작더라도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게 해상도가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스펙의 제조사들이 소니 CMOS가 사용됐다고 명시를 합니다. 3축 짐벌에 EIS가 들어갔고요. 카메라 앵글은 120도까지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였을 때 3축에 EIS가 들어갔기 때문에 틸트가 틀어지는 경우가 좀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 전선 거리는 800m 정도고, 컨트롤 디스턴스는 1.2km예요. 스펙상이고, 도심지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전파 간섭 등으로 해당 거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조정거리도 의미가 없는 게, 일단 국내는 가시거리나 비행이 원칙이에요. 이 정도 크기의 드론은 한 500m 떨어지게 되면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위법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미지 전선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앱으로 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거리 1.2km짜리는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비행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자체가 푸른기가 많아요. 그래서 원본 영상하고 제가 편집해서 붉은기를 조금 더 넣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